우승과 2위 탈환, 바로 이 목표를 두고 오늘 두 팀이 치열한 승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남자부 팀 순위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두산이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지은 18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도시공사가 23점으로 2위, 두 점차 21점으로 SK호크스가 현재 3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SK호크스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경기하고 상관없이 남은 경기가 더 있다, 이렇게 보면서 승점을 더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예. 승자승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매우 중요합니다. 예, 하남시청과 충남체육회, 상무피닉스가 그 뒤를 잇고 있는 상황. 하남시청은 이제 아쉽게도 플레이오프 탈락은 확정된 상황이고요. 자, 그만큼 이 두 팀 상대 전적, 또 상대 전적 간의 득실차까지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다 들어올 때 뭐 마음의 각오가 남다릅니다. 선수들 경기 전에 만나봤을 때도 그 의지가 대단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양 팀의 전력 비교해드리겠습니다. 현재 2위 인천도시공사와 3위 SK호크스. 평균 득점은 인천도시공사가 25점 2득점으로 앞서 있고요. 수비력은 SK호크스가 역시 앞선 모습. 평균 세이브와 평균 파울도 SK호크스가 더 좋은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수비에 좀 더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럼 이창우 골키퍼의 선방, 그리고 이창우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오는 지영진 선수의 이 선방이 눈부시게 화려해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안중기 골키퍼가 홀로 지키는 인천의 골문 역시 오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세이브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안중기 선수인데요. 이 선수 양팀 골키퍼의 선방도 기대해볼 만하죠. 예, 양팀의 키플레이어 짚어드리겠습니다. 부상 투혼을 펼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의 신재복이 득점과 어시스트를 담당해주고 있고요. 안중기 골키퍼 세이브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재복 선수가 득점,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까지 탑5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세라면 MVP를 노릴 수도 있는 기세인데요. 그렇죠. 반면 SK호크스 역시 장동현 선수와 김양욱 선수가 득점과 어시스트 부분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또 이창호 골키퍼와 함께 지영진 골키퍼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되는 SK호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영진 골키퍼 3라운드 인천과의 경기에서 MVP를 받았는데요. 그렇죠. 40%의 방어율을 보일 만큼 놀라운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 고경수 선수도 오늘 몸 상태가 상당히 궁금한데 역시 득점 부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제는 새롭게 합류한 정광욱 감독과 인천도시공사가 SK호크스를 만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광욱 감독도 선수들과 호흡하면서 좀 더 선수들을 많이 알고 가는 부분에서 기용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국가대표 장동현 오늘 역시 레프트 윙으로 나서겠는데 지난 시즌 신강에 빛나는 또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 장동현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워낙 윙에서의 득점력이 좋고 속공이 빠른 선수인데 잠시 주춤했던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줬어요. 하지만 네. 회복기가 다시 오고 나서는 정말 좋은 기량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황보성일 감독도 오늘 장동현을 포함해 많은 선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이 최근 세 경기 역시 이 세 경기 3승을 포함해서 이 연승인지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인데요. 아, 이 하남과 충남 또 상무를 나란히 제압했고 이제 SK호크스와 두산과의 맞대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복 선수도 오늘 경기만 이긴다면 두산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역시 이 함께 정광욱 감독이 합류한 인천도시공사 연승에 도전하고 있고요. 반면 SK호크스는 최근 세 경기 1승 2패 다소 부진했습니다. 그 2패가 사실 1위 두산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뭐 이틀 전에 있었던 두산과의 경기는 정말 이길 수도 있었던 그렇죠. 정말 박빙의 승부를 보여줬던 SK호크스인데요. 예. 자, 두 팀 모두 이제 인천은 이틀간의 휴식, SK호크스는 하루만 휴식을 하고 오늘 경기에 나서게 되는데요. 양 팀의 라인업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라운드 맞대결에 나서게 되는 인천도시공사 정광욱 사령탑과 함께합니다. 신재복, 유동근, 변영준, 안중기 골키퍼, 정한, 이섭, 박수철, 임경환, 박동현, 고경수, 서재덕, 하민호, 이학범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연패를 막아내면서 2위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나서는 SK호크스입니다. 부크라조비치, 오승건, 박지석, 이현식, 장동현, 정대검, 김양욱, 박순근, 연민모, 하태현, 류진선, 허준석, 김태규, 정진호, 지영진 골키퍼와 이창욱 골키퍼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선 맞대결을 되짚어봤을 때 역시 인천이 승리를 거뒀던 경기에서는 하민호 선수가 8득점, 맹활약을 펼치면서 MVP를 차지한 바가 있었고요. 네. 양팀의 4라운드 맞대결은 정효준, 차창원 심판이 수고해주겠습니다. 반면 SK 승리 경기에서는 박순근이 1라운드 MVP, 앞서 언급해 준 대로 3라운드는 골키퍼 지영진의 맹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박승훈 선수가 보이지 않게 평균 득점은 5득점 이상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그렇죠. 팀에 보이지 않는 숨은 공로자로 또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SK 호크스는 오늘 4라운드의 골문을 역시 3라운드 MVP였던 지영진 골키퍼가 먼저 지킬 모습입니다. 네. 이 선수들 이제 시즌 막바지 오늘 또 이 부상에 대한 경계력 양 팀 모두 플레이오프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상 경계력도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워낙 체력적으로 많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들 부상 위험도가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할 때마다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몸을 사리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경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천도시공사의 심재복 선수는 지금 치아에 계속 교정을 하고 있고 또 손가락에는 테이핑을 하고 부상을 안은 채 나서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한 검사를 이제 손가락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에 임하고 있고요. 예, 참 투지가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내일 치과에 가서 마무리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오늘 참 어떤 모습을 보일지 심재복 선수의 이 경기 전 투지 있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센터백에서 선수들을 조율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에서 많은 팬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동현 선수와 하민호 선수가 조우하고 있는데 경기 전에는 하민호 선수가 굉장히 괴롭히더라고요. 대표팀에서부터 이제 워낙 가깝게 지냈었기 때문에 예. 선수들이 상당히 가깝고 친합니다. 예. 자, 그리고 고경수 선수 역시 1라운드 9득점, 2라운드 6득점, 3라운드 7득점을 올려줬던 이 득점은 고경수의 인천도시공사에서의 활약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부크 라조비치가 이제 오늘 인천과 네 번째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경기 전에 만나봤을 때는 인천이 평균 신장은 자기보다 낮지만 확실히 협력 수비, 타이트한 협력 수비 굉장히 위협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수비에 이 하민호 선수, 박수절 선수 이렇게 모든 선수들이 예. 조인 수비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북구 선수가 몸싸움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1대1로 몸싸움할 때는 좀 편하게 하지만 두세 명이 에어싸우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2위 자리를 두고 펼쳐지는 치열한 승부, 그 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반전은 하얀색 유니폼의 SK호크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붉은색 유니폼의 인천도시공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겠습니다. 이 두 팀은 만날 때마다 이 혈전을 펼쳤던 앞서 세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작부터 긴장감이 코트 안에 팽배합니다. 자, SK는 김영욱 선수가 오늘 센터백으로 먼저 경기를 풀어주기 위해 나서고 있고요. 김태규가 레프트백. 자, 짧게 내줍니다. 김태규 오른쪽으로 전개. 부크가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차례 패스는 좀 빗나갔고요. 김양욱, 김태규. 다시 왼쪽 장동현, 김양욱. SK 호크스의 첫 공격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패시브 상황. 아, 슛이 쉽지 않아요. 네. 하태현 수비자 파울. 지금도 인천도시공사 선수들이 좌우로 타이트하게 움직여주면서 두 명씩 묶어주는 수비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부크가 언급한 그 수비력인데요. 그렇죠. 자, 이번에 들을 수 있을까요? 다시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유동근 선수가 대강으로 나와서 김양욱 선수를 마크해주면서 파울로 잘 끊어줬는데요. 예. 지금 패시브 상황이기 때문에 슛을 못 던지게 견제를 계속해줘야죠. 그러나 김양욱이 슛을 시도했고 해결해냈습니다. 시간에 쫓겼던 상황인데 김양욱 선수가 침착하게 중앙에서 득점을 성공해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패시브 상황이 없고 김양욱 선수는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데 예. 오히려 신장이 큰 수비 앞에서 과감하게 던지면서 안중기 선수의 시야를 가렸어요. 예. 인천 입장에서는 수비를 잘 완성해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김양욱 선수에게 한 차례 당했고요. 이제 인천도시공사의 첫 번째 공격 심재복 선수가 통산 300골까지 단 한 골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뭐 300골 충분히 채울 것 같습니다. 자, 득점과 어시스트 다양하게 역시 경기를 또 풀어주고 있는 심재복 선수인데요. 그렇죠. 45호 네. 대각슛 득점 고경수. 길게 패스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빠르게 오히려 고경수 선수가 이렇게 해결해줌으로써 상대 수비가 방심하는 그런 팀을 노린 것 같습니다. 예, 참 레프트백, 라이트백에서 이 45도 슛은 선수 본인도 굉장히 짜릿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각도상으로는 오히려 골대에 던질 수 있는 공간이 적어 보이는데 예. 과감하게 빠른 타이밍으로 던질 때 오히려 코너에 박히는 골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그 점을 또 많이 경험했던 골키퍼 출신의 조은희 해설위원인데요. 불크의 피망 네. 플레이! 우직하게 득점을 올렸고 카드까지 이끌어냅니다. 자, 지금도 몸싸움을 끝까지 하면서 슈팅 자세를 만들어내는 북크 선수죠. 예, 북크의 첫 득점. 수비 과정 박동현 선수가 경고를 부여받았습니다.
부크라조비치도 앞선 인천과의 맞대결에서는 현경이 최다 득점이 3득점이었고요. 블럭슛을 매 경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SK 호크스에서는 수비 상황에 있을 때 연민모 신 선수가 또 들어와서 가운데 수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예, 부크와 함께 박수철을 마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박수철 선수의 이 피벗 움직임이 좋습니다. 예. 그래도 수비가 철저하게 마크하지 않으면 놓칠 수밖에 없어요. 호핑 이후에 전달했던 고경수. 자, 바로 이 선수가 루키 192cm를 자랑하는 연민모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재범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하민호 스피드업 윙까지 전개 수비자 파울. 지금 바깥쪽 페인팅을 칠 때 수비가 밀었다는 푸싱 파울에 선언이 주어졌습니다. 예. 패시브 상황이 됐고요. 롱슛 심재범 통산 300골을 달성합니다. 아, 300번째 골 역시 시원시원하게 달성했던 심재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장은 크지 않지만 본인이 자신감이 있을 때는 가장 큰 선수 앞에서 빼서 던지는 모습이죠. 예, 심재범 선수 경기 전에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경기만 잡는다면 남은 두산전도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오늘 경기를 이겨야지만이 이 동기부여가 선수들한테 승리를 더 이끌어낼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돌아가면서 그런 안중기 막아냈습니다. 리바운드 고경수 호핑 이후에 심재복이 달려줍니다. 오른쪽 유동근이 스피드를 높여주고요. 심재복 골대를 맞았어요. 하지만 네, 뒤쪽에서 밀었기 때문에 북구 선수의 경고가 주어집니다. 예, 순간적인 스피드가 굉장했던 심재복 선수였습니다. 줄 곳을 먼저 찾았는데 지금 줄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해주는 모습이죠. 예, 부크의 파울, 옐로 카드가 한 차례 주어졌고요. 2대2 동점 상황, 인천의 공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5분을 이제 향해가고 있는 시점인데 역시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팀의 맞대결입니다. 네, 양팀 다 득점도 잘 만들어지고 있지만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해서 공격을 오래 갖고 가게 하고 있어요. 예, 하민호, 아, 슛 과정이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이 부여됩니다. 네. 자, 하민호 선수가 점프 뜬 상황에서 지금 장동현 선수가 미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이 바로 주어지죠. 경기 전에는 함께 포옹을 하면서 네, 격려해줬던 두 선수인데 역시 휘슬 소리와 함께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자, 하민호를 상대로 파울을 범했던 장동현 2분간 벤치 앉게 됐습니다. 네, 수적으로 유리한 인천도시공사의 공격. 박수철, 하민호, 크로스 움직임, 백패스 들어왔고요. 네. 파울로 끊어냅니다. 자, 지금 수비, 허준석 선수의 수비가 타이트하게 지금 패스를 못하도록 철저하게 손을 마크했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다시 중앙에서 박수철, 심재복에게 고경수. 심재복, 직접 왼쪽을 찔렀습니다. 네. 아, 시작부터 비행기 세레모니를 한 차례 보여주는 심재복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북구 선수 앞쪽에서 떴다가 옆으로 틀어서 던지는 모습이죠. 예, 신장 차이가 있는 북구를 앞에 두고 역시 최고 능력을 활용했던 신재봉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 뒤쪽에 있는 골키퍼는 슈터가 아예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 부분을 신재봉 선수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답답함을 느꼈을 법한 이 골키퍼 조은희 해설위원인데요. 그 부분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퇴장 시간 1분 안쪽. 한 명이 더 적은 상황. MT골을 선택하고 있는 SK 호크스입니다. 윙에서 오버슛! 골대를 맞고 유동근이 잡아냅니다. 자, 한 차례 허준석의 오버슛이 골문을 통과하지 못했고요. 이제 골키퍼는 베테랑 이창호 골키퍼가 투입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SK 호크스입니다. 경기 전에 이창호 선수 만나봤는데요. 몸이 조금 이제 무릎이랑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아서 경기에 네. 많이 뛰지 못했지만 열심히는 하려고 한다라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창호를 상대로 고경수가 득점을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네. 아, 시작부터 이 슛 성공률 굉장히 정확한 고경수 선수고요. 황보성일 감독이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 지금 상대의 이 외곽에서 던지는 슈팅을 SK 호크스에서는 철저히 또 마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보성일 감독이 작전 타임을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네, 황보성일 감독 작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해서 연결해갖고 진단이 나오고 지금처럼 나오고 찬스를 하면 들어가고 지금 정해놓고 골집이 나오지도 않는데 정해놓고 오버시 때려야 되겠다고 들어가잖아. 괜찮아, 처음이야. 어? 자,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하자. 2대2 동점 상황이 이제 4대2로 벌어지자 흐름을 끊기 위해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했던 황보성일 감독이었습니다. 자,
역시 이제 롱슛 고경수 선수와 심재국 선수에게 그 롱슛을 많이 허용했고 부크 선수에게 많은 부분을 언급했던 황보성일 감독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크 선수가 가운데에서 마크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예. 제자리에서 이 브로그로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좀 더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고경수 오늘 산뜻한 출발을 보이면서 현재 2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재복과 고경수 또 하민호 선수까지 이 세 명의 공격 삼각편대가 상당히 중요한 인천의 입장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외곽에서 터져준다면 가운데 쪽에서 몸싸움을 해주고 있는 박수철 선수의 또 찬스가 만들어질 건데요. 예. 다시 MT골을 선택하고 있고요. 이제 퇴장 시간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크로스 움직임 류진산, 김태규 오른쪽으로 자 이제 이창훈 선수가 천천히 들어가고 있고요. 하민호의 파울. SK호크스의 첫 번째 2분간 퇴장이 모두 흘렀습니다. 결국 김양욱 선수가 SK호크스에서는 최근 경기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아 호흡이 네. 맞잖아요. 부크 쪽의 패스 빗나갔습니다. 심재복, 하민호. 아, 어렵게 일단 스텝이 끌리진 않았습니다. 아 오펜스 파울 심재복. 오히려 SK가 공격 속도를 높입니다. 박승훈 오른쪽으로 전개했고 왼쪽 득점! 박지성! 충분히 골키퍼를 따라오게끔 만들어주고 골대 쪽으로 슈팅을 성공시키는 모습인데요. 예. 자, 박승훈 선수가 빠르게 지금 윙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모습이고요. 박승훈의 어시스트 182cm 27살 박지섭의 첫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인천 입장에서는 하민호도 그렇고 심재복도 넘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좀 쉽지 않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금 SK호크스 수비가 일자 수비 형태를 예. 지키다가 지금 수비가 가운데에 점점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예. 외곽슛을 좀 더 막겠다라는 의지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미터 라인 바깥까지 조금씩 나오는 움직임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유동균. 자, 옆미모 탭패스 다시 살려내서 심재복 백패스 들어갔고요. 윙에서 열렸습니다. 오버슛 골대를 때립니다. 변영준. 과정은 좋았지만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다시 동점 기회 SK호크스 김양 왼쪽으로 김태규 장동현 따라갑니다. 네. 동점 성공. 지금은 왼쪽 윙까지 사다리로 잘 연결이 됐고 장동현 선수가 지금 찬스를 넓게 가져가면서 득점 이어갔습니다. 예, 국가대표 장동현 한 차례 다시 한번 윙슛을 성공해냈습니다. 아, 이 결과적으로 황보성일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한 이후에 두 점을 만회하고 있는 SK호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비 부분에서 변화를 주면서 오히려 이 수비가 잘 먹히다 보니 속공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 중거리 슛에 대한 경계력이 떨어진 SK호크스였고요. 그렇죠. 예. 또 슈팅이죠. 이번에 높았습니다. 연속 2득점 올렸던 SK호크스 다시 공격권을 뺏어왔습니다. 김태규, 김양욱에게 부크가 자리 잡고요. 오른쪽으로 전개합니다. 45초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자, 이 박승훈 선수의 슈팅을 보면은 화려하진 않지만 이 본인의 이 가속도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 슈팅의 이 스피드가 빠릅니다. 예, 참 꾸준한 모습을 늘 보여주는 박승훈 선수죠. 그렇죠. 1, 2, 3라운드 인천과의 맞대결은 평균 5득점 이상을 늘 해줬던 박승훈이 이번에도 득점 올렸습니다. 이제는 역전을 허용한 인천도시공사. 혹시 공격 시에는 박수철이 계속 피벗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수비 시에는 박동현을 활용해보고 있는 정강욱 감독입니다. 심재범, 고경수, 호핑, 우동근에게. 아, SK 수비 하민호의 실책. 속공 가능할까요? 열렸습니다. 장동현 1대1 찬스 슛 성공. 장동현 2득점째 SK호크스 두 점 차로 도망갑니다. 자, 상대의 실책을 유도해주고 오히려 빠르게 속공으로 밀고 나가는 SK호크스인데요. 예. 수비가 잘 될 때는 이렇게 속공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예. 지금 최근 5분간의 득점 런을 보면 4대0의 런입니다. SK호크스가 2대4의 스코어를 6대4로 뒤집었고요. 아, 하민호 선수 경기전에 만나봤을 때는 3라운드 부진, 이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최근 하민호 선수가 예. 이 슈팅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때 형들이 불러주는 닉네임이 있다면서요? 네. 아, 이제 뭐 우리나라의 뭐 최고의 라이트백인 윤경진 선수 이름을 따서 하경신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하경신 버전이 될 수 있을지. 자, 일단은 실책을 하나 범했고요. 연민모가 파울로 끊었습니다. 아, 연민모가 한 차례 힘자랑을 해봤습니다. 네.
자, 몸싸움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겠다라는 게 젊은 선수들의 투지가 보이죠. 예, 피벌 투입! 아, 2분간 퇴장이 부여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박수철 선수가 순간적으로 볼을 잡고 슈팅 동작을 빠르게 만들어내는데요. 이 부분을 힘으로 지금 북구 선수가 들어 올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고와 상관없이 바로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예, 박수철의 움직임, 북구의 2분간 퇴장, 또 7m 드로우로 연결됐습니다. 베테랑 이창욱 골키퍼, 슈터는 에이스 구경수입니다. 7m 드로우. 슛 성공! 구경수가 네. 승리했습니다. 자, 이 타이밍을 뺏기 위해서 모션을 몇 번 주면서 골키퍼의 동작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죠. 아, 이 눈싸움이 굉장했었는데요. 그렇죠. 자, 하지만 한 번의 페이크 이후에 득점을 올렸던 구경수 선수였습니다. 골키퍼 입장에서 조은희 해설위원, 이런 7m 도를 막을 때의 신경전 굉장히 치열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골키퍼가 1대1 상황이긴 한데 예. 슈터들도 이 부담감을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아, 네. 고경수는 이제 3득점째를 기록했고요. 한 점 앞서 있는 상황. 자, 순간적으로 엔트골을 선택하고 있는 SK 호크스고요. 파울. 자, 지금은 김양욱 선수가 자세를 낮추면서 페인팅을 치고 들어갔었는데요. 예. 파울을 유도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하민호 선수가 바깥으로 빠져나와버렸습니다. 예. 김양욱 중앙에서 슈페인트, 김태규 크로스 움직임, 뒤쪽에서 고경수의 푸싱 파울. 다시 이창욱 골키퍼가 들어가면서 MT골 없이 5명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SK입니다. 패시브 상황. 김양욱 롱슛! 네, 들어갔어요. 네. 보유하는 김양욱! 야, 오늘은 김양욱 선수가 이 센터백에서 본인이 어시스트 해주고 슈팅도 던져주면서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심재복에게 뒤지지 않는 세레모니를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사실 양 팀의 그 신경전이잖아요. 그렇죠. 아, 돌아 들어가면서 박수철. 하지만 이창욱 골키퍼의 정면이었습니다. 2위 인천도시공사, 3위 SK호크스, 철한 승부가 전반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퇴장 시간은 10여 초 남은 SK호크스고요. MT골을 선택하면서 정진호가 투입되는 SK입니다. 김양욱. 자, 그리고 이제 퇴장 시간이 모두 지났기 때문에 이창욱 골키퍼가 들어가는 SK고요. 김태규, 김양욱, 패스 페인트, 피벗 쪽으로. 자, 하지만 이 피벗, 정기로 선수의 오펜스 파울이죠. 예. 자, 빠르게 공격을 전개해보는 인천입니다. 아, 충돌이 있어요. 볼과 상관없는 위치. 김양욱 선수에게 카드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동근 선수가 윙 쪽에서 지금 피벗의 위치, 센터들을 뛰어 들어오려고 할 때 못 들어오게 마크하기 위해서 몸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유동근 선수에게 미안함을 건네고 있는 김양욱 선수고요. 네. 자, 그만큼 양팀의 신경전도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 뒤져 있는 인천도시공사의 공격. 양팀의 상대 전적은 2승 1패. SK가 한 경기 더 승리한 바 있습니다. 심재복, 하민호 그리고 고경수 3백으로 나서고 있는 인천이고요. 유동근이 돌아 나옵니다. 왼쪽으로 고경수, 심재범 중앙 움직임, 하민호 고경수! 네, 들어갔어요. 맞고 들어갑니다. 네. 아쉬워하는 이창욱 골키퍼. 자, 지금은 알고 있었지만 볼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맞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9m 롱슛 손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이창욱 골키퍼도 상당히 아쉬워하는데 골키퍼들은 이렇게 골 때 좀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본인이 막을 수 있는 부분에서 예. 못 막았을 때는 이 선 필드 플레이들에게 또 미안한 감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한 점차 승부가 됐습니다. 앞서 있는 SK 호크스 중앙에서 박승훈 들어가는 과정 수비자 파울. 자, 앞선에서 수비수 변영준이 파울로 끊었습니다. 이제 15분을 지나가고 있는 전반전이고요. 김태규, 김양우 중앙에서 오른쪽을 네. 찔렀습니다. 김양우 선수가 언더슛, 점프슛 뭐 다양하게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슈팅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평소보다도 더 빠른 템포의 움직임과 슛 타이밍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양우 선수의 플레이 자체가 워낙 빠르고 다른 선수들보다 체공력을 이용해서 파울을 많이 유도하는 선수인데 예.
SK호커스의 이 젊은 선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린 선수들이 먼저 투입되고 경기에 바로 투입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1-2라운드에는 하지만 예. 3-4라운드부터는 이제 김영욱 선수가 많이 뛰어주면서 선수들의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예, 롱슛 고경수 벗어났습니다. 자, 2009 기퍼 김영욱에게 박순근 중앙으로 이동 제쳐두고 그렇죠? 왼쪽을 찔렀습니다. 아, 박순근 확실히 오늘도 자신의 그 탄탄한 기본적인 실력, 득점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순간적인 스텝의 그 활용이 굉장히 뛰어났던 박승근 선수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크진 않지만 본인이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슛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예, 석점차가 되자 인천도시공사 정강욱 감독이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벤치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슈팅 미스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더 있으면 안 되는 빨리 끌 것이야, 알았지? 어? 어? 우리 하란에 수비가 지금 달려오는 힘으로 밀고 이렇게 우리가 안 나가면 안 돼. 나가야 돼. 이제 나가서 오른쪽으로 잡아주라고, 알았지? 어? 어? 다시 하시오. 다시 하나씩. 괜찮아. 괜찮아. 정가욱 감독의 첫 번째 작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슈팅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끝까지 던져주고 던져준 이후에 백코트가 더 빨라야 된다라는 예.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실책 이후에 상대가 미드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선수들을 좀 더 푸시해주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반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면서 선수들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예, 심재복 선수나 고경 선수가 타임아웃을 활용하는 모습이 참 더 친숙했던 올 시즌인데요. 이제는 네. 새로운 사령탑 정강욱 감독이 작전을 지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수비적인 그 아쉬움을 좀 드러냈던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아, 중앙에서 충돌이 있어요. 고경수 크로스 움직이 하민호 심재봉 아 몸이 맞지 않습니다. 자 변영주 선수가 윙쪽에 있는 자이고 바로 패스를 해줬는데 예. 자 가운데 쪽에서 슈팅 모션에 변영주 선수는 벌써 백커트 준비를 했거든요. 그렇죠. 실책으로 SK 기회가 왔어요. 장도현 윙슛 득점. 10-6 넉점처럼 도망가는 SK 호크스입니다. 자,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공간이 열리고 말았는데 네. 아, 이 원인 어떻게 보시나요? 자, 지금 인천도시공사의 수비가 대각 수비를 참 잘해주는 수비인데 예. 지금 가로채기를 나오다 보면서 실책이 나오면 오히려 윙쪽에 더 큰 공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확실하게 가로채기를 하지 못할 때는 뒤쪽 공간을 반대쪽에 있는 선수가 또 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점을 더 활용했던 SK호크스가 팀 어시스트 5-1 4개를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경수, 아민호, 박수철이 피벗 싸움을 계속해주고 있고요. 후크 대신 정진호가 나와있습니다. 아, 왼쪽으로 벗어나는 고경세 슛. 연속 득점 이후에 고경세 슛이 지금 살짝 빗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창호 골키퍼 들어오고 난 뒤에 이제 슈팅을 던질 때 이 각도상으로 워낙 각을 잘 잡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골키퍼를 좀 멀리 보고 던지다 보면 이 골대 바깥으로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군요. 이창호 골키퍼를 그만큼 더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넉 점차 앞서는 SK 호크스 다시 이 선에서 공격을 준비합니다. 연민모가 공격수 여전히 나서고 있고요. 박승근의 백패스 다시 중앙 김양호 박승근 호핑 밀려납니다. 패시브 상황 슛이 필요한 SK호크스 김양호 김태규 호핑 뒤쪽으로 슛이 필요해요. 던져야죠. 중앙에서 네. 수비자 파울. 자, 지금 적절하게 파울로 잘 끊어주긴 했지만 예. 지금 SK호크스에서는 패스웍이 너무 길게 가고 있습니다. 예. 다시 뻑뻑했던 패스웍이었는데요. 결과물을 얻어낼까요? 네. 김양욱 막혔습니다. 리바운드 연민모 득점을 올립니다. 지금 리바운드 위치 선정을 연민모 선수가 잘해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앞쪽으로 빠져나갔고요. 예. 자, 안중기가 세이브를 추가했지만 네. 연민모의 슛은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 또 골대를 막고 안중기 선수 등을 막고 들어갔네요. 예. 세이브 1위 안중기 골키퍼를 상대로 SK가 5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박지섭 선수는 압박 수비 앞선에서 계속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고경수 선수의 이 중거리 슛이 터졌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기다려서는 안 되죠. 하민호 그렇죠? 왼손 성공합니다. 지금 신재복 선수가 하민호 선수에게 요구해
아쉬웠던 부분들이었는데 가운데 쪽에서 지금 수비를 끌어주고 앞쪽에 들어가주면 예. 가운데 수비들은 피벗을 또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때 예. 하민호 선수가 던져줘야죠. 하민호의 강점이 한 차례 빛을 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에서는 에이스 심재봉 선수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섭 선수가 투입돼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피벗을 마크하기 위해서 정한 선수가 센터 수비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예. 11대 7 김태규 다시 중앙으로 있는 박승근 피벗 투입. 자, 스틸 변영준 속공 전환 고경수가 낚아챘어요. 그리고 슛 네. 성공. 정말 빠른 성공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변영준 선수의 스틸이 한 번 더 성공을 했고 이것을 앞쪽으로 고경수 선수의 빠른 발을 이용해서 속공을 이어졌습니다. 예, 이창우도 몸을 날려봤지만 고경수의 스피드를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는 알고 있는데 워낙 빠르게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창호 골키퍼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죠. 예, 고경수의 스피드가 무시무시했던 순간이었고요. 이제 11대 8, 인천도시공사가 연속 두 점을 만회해보고 있습니다. 김양호, 이제 부크가 투입돼서 몸싸움을 펼치고 있는 SK고요. 김태규 오른쪽 주고받습니다. 중앙에서 김태규, 김양호 다시 쓰시도 네. 살려내는 김양호 계속해서 조금 패스웍이 막히고 있는데요. 네. 그 상황에서 김태규가 꽂았습니다. 루키 김태규의 네. 성장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수비가 북구 선수를 막고 하기 위해서 두 명의 수비가 지금 등을 돌리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김태규 선수에게 또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 역시 북구의 움직임, 감정적인 그 영향을 확실히 받았던 김태규 선수였고요. 그렇습니다. 이 외곽에서 슈팅을 던질 수 있다는 건 이 피벗의 위치가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 외곽 슛을 좀 더 쉽게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격을 만들어주는 선수들이 피벗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인천의 공격입니다. 이섭 45도 슛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이섭 선수 교체 투입 이후에 첫 번째 슛을 시도해봤습니다. 심재복이 현재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여전히 이 정강욱 감독과 함께 작전 선수에게 지시하는 심재봉 선수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네, 정강욱 감독은 전체적으로 지휘를 해준다면 예. 지금 심재봉 선수는 이섭 선수의 지금 슈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트 안에 들어서면 마에스트로 역할을 하는 심재봉 선수고요. 네. 자, 넉점을 앞서는 SK 호크스의 공격입니다. 패시브 상황 김양우 부크의 스크린 받고 들어가는 과정인데 파울이 지적됩니다. 김양욱 선수가 오늘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또한 김양욱 선수가 페인트 치고 들어갈 때 자세를 굉장히 낮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 수비 손이 높게 되면 또 파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부크 쪽으로 투입되는 과정 수비자 파울입니다. 아, 하민호 선수와 부크의 치열한 자리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프리가 타임을 요청했고요. 하민호 선수가 또 충격을 좀 입었던 상황입니다. 네. 보시죠. 부크와 하민호 이 피벗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저 위에 그대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패시브 상황 김양욱 막아냅니다. 안준기 골키퍼. 이제 23분을 향해가고 있는 전반전 격차를 좁혀야 될 인천의 공격입니다. 고경수 이석 오른쪽 파고들면서 하민호에게 박수철 주고받고 하민호 연결이 됐죠? 피벗 투입 네. 슛 과정 준비 터도록 지금은 박수철 선수를 마크하기 위해서 수비 선수가 라인 안쪽에 들어가서 끝까지 마크를 해줬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 침투 드로가 선언이 됐습니다. 예. 아 여기서 김태규 선수와 충돌이 좀 있었고요. 네. 박수철이 다시 한번 7m 드로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대표팀을 다녀왔던 지영진 골키퍼가 교체 투입되고 있는 SK 호크스입니다. 슈터는 이학범. 슛 성공합니다. 루키 이학범이 첫 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아, 지금 지영진 골키퍼의 발을 살짝 맞고 들어갔는데요. 네. 지금 이 코트 안에서는 골키퍼와 슈터의 신경전도 있지만 예. 왜 바깥쪽에서 벤치에서 거기야 거기 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주는 그런 그렇죠.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선수들이 고스란히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리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장에 직접 와서 보면 이 현장감이 또 남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역동적인 핸드볼의 매력을 또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펼쳐지는 두 팀의 승부 아, 네. 김태규 득점! 아. 양팀의 루키가 한 차례씩 득점을 주고받았고요. 네. 유동근이 그 사이 이 플레이 과정 경고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몸은 붙여졌지만 점프 뜬 상태에서 밀면서 몸을 붙여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경구가 1차적으로 주어졌고요. 아, 김태규 선수가 2라운드부터 좀 두각을 나타내더니 최근 평균 득점 뭐 2, 3득점 이상은 꾸준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황보성일 감독이 연민모 선수, 김태규 이 두 선수를 예. 7m 드로우가 주어졌을 때 한 번씩 기용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초반에는. 하지만 지금은 수비 공격에 두 선수를 많이 기용해주고 있습니다. 예, 고경수 중앙으로 이동. 하민호 크로스 움직임 왼쪽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45도 슛. 이창욱 골키퍼 막아냅니다. 수비수의 블록 슛이 있었고요. 자, 한 차례 다시 한번 이섭의 슛 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3대9 넉점 차. SK 호크스에는 장동현 선수가 잠깐 쉬고 류진산 선수가 또 투입이 됐습니다. 아, 류진산 선수는 또 이곳 출신이잖아요. 네. 네. 자, 이 대구 성명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는데요. 예. 자, 오승건 선수가 센터백을 또 맡아주고 있습니다. 예, 선수들의 변화를 주고는 황보성일 감독이고요. 김태규 45도 슛. 잘했어요. 다시 한번 공격권 인천으로 넘어왔습니다. 한민호 다시 오른쪽 유동근 호핑 한민호. 계속해서 심재복이 벤치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인천이고요. 아, 하민호의 실책의 오버스텝. 적공 전환 류진성 막아냈어요. 하지만 네. 리바운드 이후에 슛 성공합니다. 박승금. 지금 류진아 선수가 스핀 슛을 한번 노려봤는데 지금 안 죽이고 그거에 1차적으로 막혔거든요. 아, 류진산이 대구의 기운을 끌어모아서 한번 네. 시도해 봤었는데요. 안 죽이게 막혔지만 리바운드 이후에 박승근의 슛이 있었습니다. 박승근 선수도 역시 성명초등학교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후배들이 이렇게 현수막에 선배님들 화이팅이라고 또 써붙여놨죠. 그렇죠. 두 선수의 슛시도 득점으로 이어지면서 5점 차 도망간 SK입니다. 이제 심재복이 투입됐고 아, 네. 발로 막아내는 이창훈 골키퍼. 이창훈 슈퍼세이브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코스가 굉장히 예리하고 좋았는데 이창훈 선수가 끝까지 발로 뻗어내면서 손과 함께 막아내는 모습이죠. 예. 워낙 많은 상대, 많은 또 슛을 막아냈던 두 선수 관계인데요. 그렇죠. 자, 이창욱 골키퍼가 심재복의 슛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체 투입된 이후에 첫 슛은 실패했던 심재복. 이제 5점 앞서는 SK 호크스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장동현 선수 휴식을 마치고 돌아왔군요. 장동현, 오승건에게 짧게 내줍니다. 박승근, 장동현이 중앙으로 이동해 있고요. 부크도 함께 자리 잡습니다. 순간적으로 장동현 선수와 함께 더블 피벗을 이어지고 있고요. 백패스 네. 김태규 득점 부크의 어시스트. 아, 이 황보성일 감독이 부크에게 기대하는 점이 많았을 텐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패스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몸싸움을 통해서 수비를 두 명씩 끌어준다면 연결이 됐을 때 반대쪽에는 또 찬스가 나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부크 선수와 김태규 선수가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신에게 집중된 이 두 명의 수비를 역으로 활용했던 부크의 어시스트 김태규도 득점을 추가했습니다. 300점째를 올렸습니다. 6점 차 주저있는 인천도시공사 하민호 심재복에게 바운드 패스 다시 윙까지 전개됐어요. 오버슛 득점. 지금은 서재덕 선수가 완벽하게 상당히 높게 뛰어서 득점으로 이어가는데요. 예, 루키 서재덕의 득점. 자, 서서히 이학범 서재덕 루키들도 득점을 올리기 시작하는 인천도시공사입니다. 양 팀 다 신인 선수들 그리고 순간순간 많은 선수들을 교체하면서 예. 어떤 슈터들이 들어왔는지 상대팀들이 혼동이 오게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정한의 파울. 그 부분은 사실 골키퍼에게도 루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슛 길에 대한 파악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오승범을 예. 틀면서 잡았어요. 득점 성공. 오승범의 득점 16대10. 자, 오늘 안중기 골키퍼를 상대로 이제 6점 차로 도망가는 SK 호크스입니다. 오승건 선수도 슈팅력 그리고 정말 센터박에서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인데 예. 부상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고 올 시즌에 정말 경기에 제대로 투입이 됐었는데 많은 선수들을 수시로 비용하다 보니까 오승건 선수의 이 활약을 많이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 오늘 멋진 활약을 한 차례 선보였던 상황이고요. 심재복 피버 투입 뒤쪽에서 부크의 파울. 부크와 연민모 이 두 장신 수비수들이 중앙에서 수비벽을 만들고 있는 SK입니다. 하민호, 심재복, 슈페인트, 왼쪽으로 잡기, 45점, 7m 드로. 자, 라인 안쪽에서 수비를 했다라는 판정이죠. 고경수의 움직임,
7m 드로 기회를 마련했고요. 박승근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자, 다시 골키퍼는 지영진 골키퍼로 교체되는 SK호크스. 루키 이학범이 지영진 골키퍼를 상대하겠습니다. 이미 한 점을 기록했던 이학범. 7m 드로. 슛 네. 성공. 왼손잡이 슈터 이학범 선수입니다. 이학범 선수도 7m 드로 때만 지금 현재 들어오긴 하지만 예. 아마 지영재 걸킵하고 1대1로 섰을 때 많은 생각을 하고 들어올 겁니다. 네. 다시 SK 호크스는 이창욱 골키퍼가 천천히 들어가고 있고요.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루키 이학범 2득점째를 기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6-11 이제 1분 안쪽에 전반 승부가 남아있습니다. 오승권 짧게 내주고요. 허준서, 김태규. 자, 부크가 두 명 사이에 에어싸여 있습니다. 김태규 다시 왼쪽으로 이동. 중앙에서 패시브 상황 오승권. 파울. 정한이 파울을 끊었습니다. 이제 20여초 남은 전반전. 오승권 투페인트. 판이 잡혀 있어요. 여전히 패시브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SK 호크스고요. 시시죠? 부크 네. 직접 시도했지만 높았습니다. 기습적으로 한번 던져봤는데 조금만 낮았다면 득점으로 또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 남은 시간 6초입니다. 심재범 부크의 블록슛. 하지만 1초 남은 상황 이렇게 전반이 끝났습니다. 16-11 SK 호크스가 5점을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뭐 SK 호크스는 오히려 많은 선수들을 고르게 기용하면서 상대 수비가 좀 더 혼동 오게끔 잘 끌어갔고요. 반면에 인천도시공사 좀 더 초반엔 상당히 좋았는데 실책이 나오면서 속공을 자꾸 허용하면서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진 부분이 아쉽습니다. 네, 2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두 팀의 뜨거운 승부. 과연 후반은 어떤 승부가 기다릴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와 SK호크스의 4라운드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대구시민체육관입니다. 자, 이제 다음 경기, 바로 여자부 3라운드 경기를 준비하는 부산시설공단 선수들이 벤치에 있는데 류윤희 선수의 안경 낀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군요. 네, 네. 류윤희 선수가 경기 때는 이제 렌즈를 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 전에 안경을 끼고 있는 모습이죠. 예, 인천시청과 부산시설공단의 경기도 잠시 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역시 두 팀이 최근 상승 모두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캐티 선수 외국인 선수로서 합류를 했는데 부산에서 역시 롱슛을 많이 기대를 받으면서 합류를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뭐 아직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16-11 SK 호크스가 5점을 앞선 채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시 정가욱 감독과 함께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이 하민호 선수가 전반전에는 좀 침묵했던 모습이었고요. 역시 네. 그 이창호 골키퍼를 상대로 롱슛의 성공률이 전반 후반부부터는 많이 떨어졌던 인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가 높고 육미선상했던 수비가 지금 7-8미선상까지 남아주고 있습니다. 예. 1차적으로 나와있는 수비가 있기 때문에 더 먼 거리에서 던져야 되는데 뒤쪽에 이창호 골키퍼 기다리다 보니까 골대 바깥으로 벗어나는 슈팅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예. 자, 이제 5점을 뒤져있는 인천도시공사의 공격으로 후반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역시 부크와 정진호 이 두 명의 수비벽으로 후반 시작을 준비하는 SK호크스고요. 아, 이 두 선수의 신장도 두 선수 모두 194cm니까요. 네. 네. 자, 전반전에는 연민모 선수가 먼저 들어와서 지금 수비를 좀 해줬다면 후반에는 예. 정진호 선수가 또 투입이 됐습니다. 예. 인천도시공사의 공격으로 후반전 출발합니다. 후반은 붉은색 유니폼의 인천도시공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심재용 선수가 전반 초반에는 좋은 모습이었지만 역시 그 중반부터는 다소 부진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후반전 어떤 모습일지 하민호, 구경수, 심재복 3백으로 먼저 나서고 있는 인천입니다. 박수철이 피벗 자리를 지키면서 부크와 경쟁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지금 장동현 선수가 더 많이 나와서 하민호 선수를 견제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민호
중앙으로 이동. 다시 심재봉 왼쪽에서 첫 시도 과정. 자, 7m 드로우와 2분간 퇴장이 주어지죠. 예, 허준석의 파울. 허준석이 2분간 벤치에 앉게 됐습니다. 카메론 선수가 빠르게 심재봉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고 지금 돌파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을 건드렸다라는 심판의 판정 때문에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예. 다시 지영진 골키퍼가 교체 투입되고 있는 SK 호크스. 앞서 지영진을 상대로 득점을 기록한 이학범이 준비합니다. 세 번째 맞대결이죠. 예. 두 번 모두 이학범이 승리를 거뒀었고요. 7m 드로우. 슛! 막아냈어요. 지영진이 네. 승리합니다. 지영진의 슈퍼 세이브. 아, 지영진이 세 번만큼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모션을 주고 막아주는 모습이고요. 예. 자. 26살 182cm의 지영진 골키퍼. 바로 3라운드 인천전의 MVP였고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경기는 자, 현재까지 이창호 골키퍼 더 많은 시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MT골을 선택하고 있는 SK 호크스. 박승근 중앙에서 다시 왼쪽으로 패스 페인트. 아, 다시 이창호 골키퍼 들어가면서 MT골을 해제됐습니다. 김태규 오승권 패시브 상황. 박승근 블록슛 맞고 리바운드 안중기. 아, 변영준의 블록슛이 있었습니다. 1분간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인데 심장호 네. 슛 김태규 맞고 벗어나는 과정. 자, 지금 김태규 선수의 브록은 예. 상당히 좋았는데 자, 심판의 판정은 라인 안에 들어가서 아. 브록을 떴다라는 판정이어서 예. 7m 드로우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김태규의 몸에 맞는 과정인데 라인 안쪽 7m 드로우가 선언이 됐고요. 그렇다면 다음 지영진 골키퍼와의 승부는 어떻게 될지. 다시 이창호 골키퍼 대신 지영진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하민호 선수가 준비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과정이었는데요. 라인 안쪽에 들어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하민호 추격 기회. 슛! 아, 막아냈어요. 연속 네. 슈퍼 세이브. 자, 분위기를 SK 호크스가 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아, 왼손으로 하민호의 슛을 막아냈던 지영진 골키퍼입니다. 네. 지영진 골키퍼의 선방 이창호 골키퍼가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뭐 경기 전에 아, 이창호 네. 골키퍼하고 이제 지영진 선수의 이 성장세가 무섭게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예. 저 정말 순발력도 좋고 이제 피지컬이 좀 작을 뿐인데 각만 잘 잡아도 방어율이 높아질 수 있는 선수고 정말 든든한 후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부크가 밀고 들어가는 과정 하민호의 파울이었고요. 아, 지영진 선수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세계 무대를 다녀왔다. 단일팀으로 다녀온 이후에 더욱더 성장한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중앙에서 오승권 스틸시도 살려냈습니다. 박승근 패심 상황. 인천도시공사 선수들이 이 손수비가 상당히 좋아서 스틸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예. 마지막 순간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김태규 슛 안중기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리바운드 경합 라인 크로스. 네. 자, 이제 퇴장을 당했던 선수가 들어온 SK 호크스고요. 수적인 우위가 사라진 인천입니다. 피버프레이 그렇죠? 돌아서면서 네. 7m 드로우. 자, 지금 빠르게 볼을 잡자마자 터닝 자세를 취했던 박수철 선수인데요. 예. 자, 모션 한번 주고 점프 자세를 바로 만들죠. 저자는 과정 부크. 아, 일단은 그 과정에서 역시 충격을 입었던 박수철 선수입니다. 네. 자, 어깨 쪽을 잡고 있거든요. 예. 자, 오른쪽 어깨에 충격이 커 보이는 박수철 선수인데요. 부크 선수의 수비 과정 보시죠. 아, 라인을 밟고 수비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렇군. 지금 네. 끝까지 힘으로는 밀리지 않고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오히려 슈터의 자세가 슈팅 자세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10에서 들어가 주어집니다. 예. 자, 다시 이학범이 준비합니다. 상대는 지영진. 슛 네. 성공! 이번엔 이학범이 서력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다소 어깨 쪽에 충격을 입었던 박수철 선수의 어시스트가 하나 추가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박수철 선수가 벤치에 좀 치료를 받았던 상황. 역시 투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한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이제 부크를
함께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민호 선수와 정원 선수가 부구 선수를 잘 막아주긴 했는데 예. 자 하태현 선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예. 이현식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윙에서 박지섭 중앙으로 돌립니다. 레프트백 이현식이 투입되어 있는 SK고요. 김양호, 박승근, 이현식 쪽이에요. 45도 움직임 밀렸습니다. 하민호의 파울. 아, 부크도 이 중앙에서 굉장히 많은 자리싸움을 해주고 있고 그 공간을 바로 노려봤던 이현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양호, 박승근. 다시 수비자 파울. 네, 지금 옷을 많이 잡아당겼기 때문에 지금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예. 전반 초반 역시 수비에서 힘을 발휘했던 인천이었는데요. 정한 파울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현식이 이제 들어온 상황.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한 선수가 나가지 않았다면 이현식 선수의 슈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 패시브 상황이에요. 슛이 필요한 SK 호핑 이현식 다시 수비자 파울입니다. 이현식 선수 부상에서 돌아와서 점점 더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던져야죠. 그래서 슛 네. 벗어납니다. 심재복 빠르게 건너옵니다. 앞에는 부크. 아, 심재복 들어가는 과정. 자, 수비자 파울. 지금 슛을 던질 수 있는 손을 먼저 잡아주면서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예. 심재복이 부크가 앞에 있음에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과거 윤경신 감독이 현역 시절 심재복 선수와의 그 매첩이 상당히 흥미로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윤경신 감독은 이제 선수가 아닌 감독의 그렇죠. 위치에 있고 심재복 예. 선수는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죠. 예. 윤경신 감독을 상당히 괴롭혔던 심재복 선수가 기억이 납니다. 고경수 오른쪽으로 심재복 잘했어요. 패스. 네. 아 스핀슛 배한영 좀 막혔습니다. 이창훈 세이브. 어느새 윙까지 그러나 장동현 슛 과정 파울이 지적됩니다. 자, 장동현 선수도 파울을 유도해 보려고 했지만 너무 먼 거리에서 지금 페인팅을 치면서 바로 슈팅을 던졌어요. 예. 자, 한 차례 슛을 시도해왔던 장동현. 하지만 역시 SK 호크스 지금 추가 득점을 후반 6분이 지나는 시점까지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도시공사만이 한 점을 내고 있는 현재 후반전 그만큼 양팀의 수비가 참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수비를 철저하게 지금 나와서 견제를 잘해주면서 예. 상대가 슛을 던지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심재복 네. 파울. 적절한 파울은 오히려 공격과 다름없는 패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부크 쪽 비었어요. 심재복 스틸 시도 파울입니다. 아, 부크 쪽의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본인도 파울에 대한 부분 어필해봤던 부크입니다. 네. 자, 지금 스틸 과정에서 팔을 먼저 쳤다라는 판정이고요. 예. 자, 그리고 볼과 상관없이 지금 하민호 선수가 넘어지면서 그 코트가 땀에 젖어 있기 때문에 코트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아, 얼굴에 땀이 맺혀 있는 하민호 선수. 그만큼 양 팀의 치열한 승부가 많은 땀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넉점 차 앞선 SK 호크스입니다. 김양호. 스틸 시도 살려내는 장동현. 선수부가 굉장히 좋은데 마지막 순간에 못 걷어내는 인천도시공사의 아쉬움이죠. 그렇죠. 패시브 상황이에요. 다시 들어가야 돼요. 패스 윙슛 득점. 박지섭. 아, 인천은 계속 이렇게 2% 부족한 수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수비를 잘해주고 있는데 패시브 상황에서 마지막 이 찬스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에서 박지섭이 날아올랐습니다. 17-12. 자, 후반의 첫 득점. 7분의 시간이 필요했던 SK 호크스입니다. 다시 5점 차. 고경수. 자, 오른쪽에 하민호, 왼쪽에 심재복이 위치하고 있고요. 박동현이 중앙에 있습니다. 심재복. 오른쪽으로 사다리 패스, 윙까지 전개, 네. 윙슛 득점! 루키 서재덕의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공간이 크진 않았지만 왼손을 옆으로 쭉 뻗어가면서 각도를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예, 하민호의 빠른 패스는 어시스트로 둔갑됐고요. 몸을 날리면서 각도를 만들어냈던 루키 서재덕 선수입니다. 17-13 넉점 차. 다시 레프트백으로 이현식이 공격시에 투입되고 있는 SK 호크스입니다. 윙 득점은 5-2. SK 호크스가 석점을 더 만들어가고 있고요. 박지섭. 다시 윙 쪽으로 장동현. 라이트 윙인 박지섭이 지금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박승근, 김양. 중앙에서 박승근! 네, 들어갔어요. 득점! 9m 라인 바깥에서
뛰어 올랐던 박승근의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달려드는 이 스피드가 있었고 오히려 북구 선수 쪽에 수비 선수가 나와준다면 또 북구 선수의 찬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예. 18대 13, 5점 차. 박지섭의 첫 득점 이후에 이제 연속 득점까지 박승근도 오늘 100% 슛 성공률 4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재보, 하민호 중앙에서 왼손으로 골대를 때립니다. 2분간 퇴장. 자, 지금 점프 뜬 상황에서 밀었다는 판정이죠. 예. 부크라조비치가 이렇게 되면 두 번째 2분간 퇴장을 부여받는데요. 보시죠. 자, 지금은 밀어주는 과정에서 처음엔 잡았다가 놔주는 과정인데 예. 처음 밀릴 때 그 스피드 때문에 좀 더 격하게 넘어지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예. 자, 이제 다시 투입됐을 때는 더욱더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안고 나서야 될 부분인데요. 그렇죠. 두 번의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퇴장이 되면 예. 실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죠. 아, 지영진! 심재복의 슛을 막아냈습니다. 7m 드로우를 두 개나 막아냈던 지영진. 이번에는 심재복의 필드 슛을 막아냈습니다. 자, 다시 MT골을 선택하는 황보성일 감독. 퇴장 시간은 1분 20여초 남은 상황이고요. SK호크스는 이 공격 시간을 참 길게 가져가고 있고 예. 완벽한 속공이 아닌 이상 지공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 태닥 선수가 나오면 바로 MT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승근 개인 돌파 성공합니다. 자, 빠르게 지영진 골키퍼가 들어가고 있고요. 박승근 선수가 확실하게 오른쪽을 돌파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도 이 박승우 선수를 막기 어려운 것이 예. 서 있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속 뛰어들어가지고 움직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어려워요. 골대 받고 지영진 받고 들어갑니다. 아, 이럴 때 골키퍼 심정은 어떤가요? 아, 심정이야 뭐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만 예. 지금 하민호 선수의 이 굉장히 타점 높은 슈팅은 정말 시원하게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렇네요. 하민호의 득점력 바로 인천도시공사에게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렇죠. 자, 고경수 선수가 왼쪽 백에서 던져주고 라이트 백에서 하민호 선수가 던져준다면 예. 심재복 선수가 좀 더 쉽게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퇴장 시간 20여초 남은 상황 SK호크스 다시 MT골을 선택합니다. 이현식, 박승근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박승근 오른쪽으로 박지섭 주고받습니다. 김양호 중앙에서 하울. 네. 자, 보였을 때 빠르게 패스했어야 되는데 김양호 선수가 정진호 선수를 봤는데 한 번에 패스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 다시 MT골을 선택하고 있고요. 퇴장 시간 이제 거의 지났습니다. 이현식 패시브 상황. 네, 퇴장 시간 모두 지났고요. 롱슛 골대를 때렸어요. 이현식 리바운드 박동현 이후에 고경수. 자, 속공 여의치 않습니다. 심재범 피버트 네. 박동현 득점 성공. 심재복의 어시스트. 지공 플레이로 전환을 하는 듯했지만 심재복 선수 시야에 박동현 선수가 보였거든요. 예. 심재복 선수 시야에 들어오면 어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봤다 싶었을 때는 늦더라도 빠르게 송구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지론을 갖고 있는 선수죠. 예. 박동현의 첫 득점, 심재복의 어시스트. 이제 19대 15 넉점 차 승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다시 김태규가 이현식과 교체 투입된 SK호크스. 김양우 김태규 박승근 피벗자리 정진호가 위치하고 있고요. 김양우 아, 심재복의 스틸 시도가 뜨겁습니다. 김태규 들어가면서 자, 그러나 오펜스 파울. 김태규의 실책. 레프리 타임이에요. 자, 허벅지를 예. 부딪힌 것 같은데요. 하민호가 수비하는 과정에 충격을 입었습니다. 네. 전반전에도 이 북구 선수가 위에서 떨어질 때 허벅지 쪽으로 부상이 좀 있었거든요. 이 허벅지 부분을 김태규 선수의 무릎이 강타하면서 네.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근육이 좀 놀라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낄 텐데요. 불편한 모습으로 일단 교체가 되고 있는 하민호 선수. 네. 김태규의 슛 과정 결국 오펜스 파울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태규 선수도 피지컬적으로는 밀리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이 밀고 들어오는 힘이 굉장히 강했던 모습이죠. 그렇죠. 임경환 선수, 또 한 명의 루키 임경환이 교체 투입되고 있는 인천입니다. 아, 오늘 벌써 4명의 선수의 루키가 인사를 건네고 있는 인천도시공사고요.
들어가야죠. 박수철. 네. 막아냈어요. 아, 막혔습니다. 리바운드 김태규. 자, 지금 박수철 선수가 순간적으로 윙에 있던 선수가 나가 있는 걸 보고 예. 찬스를 만들어냈는데요. 지영진 골키퍼에게 걸렸습니다. 예. 지영진 골키퍼 오늘도 이 교체된 이후에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박승근이 교체 투입된 SK 호크스. 이제 후반전 13분이 지나고 있는 시점, SK 호크스가 여전히 역점차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인천도시공사 수비 5-1 수비로 지금 심재욱 선수가 앞쪽에서 견제를 해주고 뒤쪽에서 받쳐주는 수비를 하고 있어요. 예, 호피인 김태규 들어가는 과정 수비자 파울입니다. 박동현의 파울. 자, 북구 대신 정진호가 피벗 자리에 투입되는 SK입니다. 장동현이 돌아 나오고요. 박승근 크로스 움직임. 김양욱 정진호 쪽으로 투입되나요? 김태규 45도 네. 움직임 바운드슛 득점. SK가 이 패스워크로 차근차근 빈 공간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재복 바운드 패스. 호핑 임경환 들어가는 과정 수비자 파울입니다. 자, 선수들이 지금 공격하는 선수와 수비하는 선수가 서로 옷을 잡고 있다 보니까 예. 잡아당기는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후에 스트리 나왔습니다. 장정영이 뺏어냈고 다시 공격권을 되찾아왔던 SK 호크스입니다. 박지섭 선수가 순간적으로 상이 탈의가 됐었는데 네. 그 이후에 패스 과정 자 결국은 다시 공격권을 뺏어왔던 SK입니다. 자, 김양욱 선수를 잠시 쉬게 해주고 오승원 선수가 경기에 투입이 됩니다. 올 시즌 SK 호크스는 이렇게 거의 모든 선수들을 고르게 활용하고 있는 경기가 많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유독 교체 선수들도 많고 예. 또 신인 선수를 처음부터 과감하게 투입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박승근 중앙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정진호의 스크린 플레이 김태규. 박승근 오른쪽에 오승원이 받았어요. 45도에서 호핑 짧게 박지섭. 핵심 상황. 중앙으로 이동하는 박지섭입니다. 백패스. 아, 심재범 몸을 날렸지만 살리는 김태규. 슛이 필요한 SK. 박승근! 네. 블럭슛 받고 골대 받고 리바운드 안중기입니다. 아, 오랜만에 수비를 성공하는 인천도시공사. 공격은 어떨까요? 심재범. 다시 하미를 주고받습니다. 하고 들면서 심재범 내줬고요. 자, 수비가 나오지 않으면 스피드를 이용해서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예. 하민호 선수도 지금 스피드를 내지 않는 모습이죠. 예. 박수철이 다시 투입이 됐는데 이 과정에 파울입니다. 심재복 다시 수비자 파울. 한민호 선수도 오른쪽으로 다시 투입된 상황이고요. 고경수 심재복 네. 득점 성공. 심재복이 오랜만에 득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 오른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과정인데 정진호 선수가 미처 못 따라왔기 때문에 심재복 선수가 마무리를 쳤습니다. 예. 순간적인 스피드 변화, 고경수의 어시스트, 심재복의 득점까지 이어졌고요. 네. 아,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이 넉점 차의 벽을 아직까지 더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했는데 실책이 또 이어지면서 예. 점수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복은 60%의 슛 성공률이고요. 슈팅이죠? 네. 바운드 슛 득점! 아, 슛 이후에 왼쪽 어깨를 잠시 만져봤던 하태현 선수입니다. 네. 자, 지금 교체 투입이 됐던 하태현 선수. 예. 자, 전반전 내내 이제 경기에 투입되지 않고 있다가 들어가다 보니까 몸이 조금은 굳어있던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슛을 시도할 때에 많은 힘을 가했던 이 왼쪽 어깨였고요. 다시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21-16. 박수철. 네, 오른쪽으로 네, 하민호 다시 심재복 잡았습니다. 고경수. 호핑 정진호와 부쿠가 중앙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SK입니다. 다시 왼쪽으로 심재복 45번 네. 들어갔어요. 득점 성공. 심재복 4득점째. 아, 지영진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봤지만 네. 이미 라인을 통과했던 상황인데요. 박지섭과 부쿠 사이를 뚫어냈던 심재복입니다. 자, 라인 안쪽에 공중에서 볼이 있었기 때문에 득점이 인정이 먼저 됐습니다. 핸드볼은 라인에 걸치더라도 쳐낼 수 있는 상황인데 완벽히 넘어가면 득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미 라인을 통과했던 심재복의 득점이었고요. 21-17 다시 넉점 차. 오승권 스크린 걸고 다시 오른쪽으로 하태현 박지섭에게
자 왼쪽에는 장도현이 위치해 있습니다. 김태규, 오승권, 하태현, 김태규, 유동근의 저지 파울입니다. 자, 지금도 자세를 낮추면서 수비를 끝까지 따라가줬기 때문에 단순하게 파울로 끊었는데요. 자세가 높으면 이것이 손이 목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한두 차례의 SK의 패스웍이나 움직임은 인천이 계속 막아내고 있지만 그 마무리 수비 성공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자 SK도 그만큼 또 공격 시에 마지막 집중력을 짜내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렇죠. 이번엔 오승권 안중이가 막아냈는데 휘슬이 울립니다. 자 지금은 슈팅을 아, 던지기 네. 이전에 예. SK 호크스 이제 한보성일 감독의 작전 타임이 눌려졌거든요. 아 안중이 골키퍼가 세상 다 이르는 그 아쉬운 표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자, 막아냈거든요. 그렇죠. 한보성일 감독의 작전 함께 들어보시죠. 잡아서 백패스. 자 그럼 하이퍼 중앙 수문이 알았지 필요한 백패스라고 잡아갖고. 쓰고 하태 또 아니야 하태 갔어 가운데로 알았지 그러고 너 쓰고 다 저쪽으로 가란 말이야 찬스라면 때리고 기는 척하고 때리고 찬스라고 황보성일 감독의 작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자 오승권 선수가 시작을 해서 이제 하태현 선수까지 연기를 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는데요. 예. 자 오늘 지영진이 7m 드로우 이 상황에서 두 번이나 네. 슈퍼 세이브를 기록해냈습니다. 자 인천의 추격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영진의 이 이어지는 심재복의 슛을 막는 과정까지 그 추격 의지를 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발끝에 걸렸어요. 안중기 막아냈어요. 다시 공격권 인천. 자 이제는 석점차로 줄일 수 있는 기회. 심재복, 한민호, 고경수에게 박지섭이 따라 붙는데요. 어려운 슛 자세 수비자 파울입니다. 자, 박지섭 선수가 끝까지 몸을 붙으려고 했는데 고경수 선수가 좀 달아나면서 슛을 던지는 과정이었고요. 예, 안중기 슈퍼 세이브가 과연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민호, 심재복. 연민보가 투입된 SK고요. 이동하면서 그러나 지영진이 막아냅니다. 고경수의 득점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넉점의 그 격차의 벽을 깨지 못했던 인천이었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지금 살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점수 차이를 충분히 좁힐 수만 있다면 지금 이 4점 차이만 극복을 한다면 충분히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예, 순식간에 추격 온도가 높아질 수 있는 인천의 모습이었는데요. 김태규 중앙에서 하태현 직접 돌파 시도 하민호가 저지합니다. 33번이었습니다. 네. 자, 하태현 선수를 마크하는 선수 앞쪽에서 예. 파울이 아니라 오히려 대각에서 붙어주면서 파울로 끊어주는 모습을 인천 도시광 선수 수비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미래 핸드볼 네, 꿈나무인가요? 자 이렇게 네. 또 레프리 타임 때는 코트를 재정비해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예. 코트 정리를 해주는데요. 바로 이제 눈앞에서 이 형들의 선배들의 플레이를 보면은 더욱더 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SK 공격 하태영, 박지섭, 정진우 스크린을 걸어주고요. 자 패스가 좀 길었는데 발에 맞았어요. 네. 공격권 인천에게 넘어갑니다. 다시 석점 차로 좁힐 수 있는 기회. 심재복 바운드 패스 쳐내는 과정 정진호의 파울. 자 지금도 박동현 선수에게 패스가 왔을 때 바로 리턴 패스를 해주려고 했는데요. 자 정진호 선수가 파울로 잘 끊어냈습니다. 예. 심재복의 피봇 투입 시도 일단은 정진호가 걷어냈고요. 공격권 여전히 인천입니다. 이제 20분을 향해가고 있는 후반전. 박수철이 고경수에게. 중앙에 자리를 잡았고요. 고경수, 심재복, 네, 득점! 들어갔어요. 심재복! 자, 센터백이 아니라 라이트백에서 지금 들어갈 때 보면 이 각도가 나오기 어렵거든요. 예. 아, 온 힘을 다해서 골망을 흔들었던 심재복입니다. 몸을 틀어서 오히려 던지기 더 어려운 코스를 공략을 했습니다. 예. 고경수의 어시스트 드디어 넉점 차의 벽을 허물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입니다. 자, 이 분위기를 SK 호크스는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예. 이 흐름을 지켜야 2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는 SK 호크스고요. 그렇죠.
하태현 중앙에서 김태규 막아냈죠. 슈퍼 세이브. 아, 리바운드까지 치열하게 해봤던 김태규 선수 라인 자. 크로스입니다. 전반전부터 김태규 선수가 이 리바운드 때문에 득점을 이어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집중력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예, 안중기 세이브 이후에 한번 몸을 던졌던 김태규였고요. 자, 이제는 두 점 차까지 좁힐 수 있는 인천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고경수, 자, 정한이 레프트 윙에서 중앙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박수철, 고경수에게 자리를 잡습니다. 박수철의 자리 싸움. 고경수 들어가면서 오른손 네. 지영진 막아냅니다. 자, 지금 고경수 선수도 아쉬워하긴 하는데 던질 수밖에 없는 지금 거리였기 때문에 예. 고경수 선수도 한번 시도해봤죠. 고경수도 오늘 경기 5득점 올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지영진에게 저지를 당했습니다. 석점차 리드를 지켜줬던 지영진 골키퍼 오늘 경기 5개째 세이브를 기록해냈습니다. 다시 이현식이 투입된 SK호크스. 하태현, 이현식, 부크도 함께 투입돼서 자리싸움을 하고 있고요. 하태현, 이현식 왼쪽으로 이동, 심재봉이 따라붙습니다. 오승권, 오른쪽 이동, 네. 바운드슛 득점. 오승권이 다시 넉점차의 리드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 오른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갔던 상황 정환 선수를 제치고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환 선수도 수비가 완전히 떨어졌는데 끝까지 따라가서 막게 되면 또 치미토 들어가 주어집니다. 예. 유동근 중앙에서 슛페인트 고경수 들어가면서 수비자 파울. 자, 부크는 이미 두 번의 2분간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시간 조심해야 될 상황이 됐고요. 다시 인천 신재복이 중앙에서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하민호, 스피드업, 네, 하민호! 들어갔어요. 득점 성공! 22대 19, 다시 석점차. 수비가 붙어 있었던 상황인데 끝까지 집중해서 던지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허벅지에 통증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네요. 그리고 이번 슛 과정에서도 역시 장동윤 선수가 따라 붙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하민호가 득점을 만들었고요. 75%의 슛 성공률, 3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태현, 안중기가 막아냅니다. 다시 인천의 추격 기회. 심재복 스피드업 달립니다. 왼쪽으로 고경수 넘쳐. 45도 윙까지 자 그대로 슛! 네, 들어갔어요. 자. 아, 이후에 2분간 퇴장. 자, 오승건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지는데요. 정한의 득점, 지금 고경수를 막하는 과정에서 정한의 파울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면서 정한의 슛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네. 아, 2분간 퇴장이 부여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경수 선수가 돌파하면서 연결해주는 과정인데 예. 오승건 선수는 2분간 퇴장이 주어지고요. 득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두 점차로 격차도 좁혀졌고 인천의 추격 분위기가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MT골을 선택하고 있는 황보성일 감독 골문을 비우고 공격을 준비합니다. 아, 이 2분의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인천에게는 기회가 정말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SK호크스는 많은 공격 시간을 이끌어내야 되죠. SK도 중요한 공격 네. 하태현이 성공해냈습니다. 아, 후반전 득점력을 뽐내고 있는 하태현 선수입니다. 자, 인천도시공사 앞쪽에서 견제를 해줬다면 이번에는 너무 뒤쪽으로 수비가 아. 물러나면서 하태현 선수에게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예, 23대 20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인천도시공사 정강욱 감독입니다. 하태현 선수에게 이 축하의 또 기쁨의 칭찬의 키스도 안겼던 부크 선수였고요. 아, 인천 입장에서는 참 중요한 시점인데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자, 인천은 지금 기회가 왔어요. 예, 정원 감독의 작전 함께 해보시죠.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대구 시리즈 마지막 날이 되겠는데요. 두 번째 경기 상대방이 지금 다섯 명이야. 이걸 무조건 성공시켜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수비 돌아와서 막고 미들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알았지? 여섯 개인데 왜 빠지지? 피벗이 빠지면 안 되는데? 여섯 개 더 가해놓고 하고 와서 믿을 준비, 알았지? 수비를 막아야 돼. 안 따라왔어. 진짜, 헤이!
아, 추격 의지가 뜨거웠던 인천도시공사의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공격 다섯, 상대 수비가 다섯 명이기 때문에 예. 작전을 지시해서 여섯 개를 하고 난 이후에 빠르게 백업들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SK 호크스의 사랑꾼이 나타났습니다. 네. 네. 아, 정말 격한 칭찬이죠. 예, 부크가 아주 잘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냈고요. 그 사랑을 받았던 하태현 선수입니다. 그만큼 참 중요한 득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작전 시간 이후에 중요한 인천의 공격입니다. 고경수, 심재보 오른쪽으로 45도 네. 득점 하민호. 아, 하민호 그러나 이 다리 쪽이 좀 불편해 보이는 걸음걸이고요. 네. 계속해서 조금 다리를 절면서 백코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민호 선수는 이 본인이 공격보다는 수비에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예. 뭐 벤치에서 정광훈 감독이 나오는 게 어떠냐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계속 뛰겠다고 자기 네. 본인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2위 수성에 대한 의지가 뜨거운 두 팀이고요. 자, 이제 다시 MT골 허준석이 투입된 SK 호크스입니다. 퇴장 시간은 40여 초 남은 상황. 이현식, 허준석 빠른 패스웍입니다. 김양욱, 장도현에게 다시 지영진 골키퍼가 투입되면서 MT골은 해지가 됩니다. 이현식. 자, 오른쪽 윙이 비어있는 상황이고요. 부크에게 투입이 됐어요. 두 명 사이 수비자 파워. 변영준 선수가 정말 부크 선수와 몸싸움 하는데 밀리지 않고 끝까지 붙어주는 모습이죠. 예. 절대 이 라인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변영준의 의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SK 호크스의 공격. 패시브 상황 막아줘. 막아냈어요. 안중기 슈퍼세이브. 다시 추격 기회. 고경수. 이제 5분 안쪽에 남은 시간입니다. 윙에서 막아냈네요. 지영진의 슈퍼세이브입니다. 자, 수비한 이후에 빠르게 미드소공을 밀고 나가야 된다고 정광훈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드소공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안중기의 희망의 슈퍼세이브가 있었지만 다시 지영진이 맞받아 쳤습니다. 네. 여전히 격차는 두 점차. 자, 손가락 두 개를 펼치면서 템포를 조절하는 김양욱 선수입니다. 이제 4분여 남은 후반전. 김양욱, 이현식 네. 들어가면서 득점 성공합니다. 자, 기다려서는 안 되죠. 이현식 선수가 달려들어올 때 이 스피드가 있을 때는 정말 골키퍼가 막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나와서 견제를 끝까지 해줬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2분간 퇴장을 10분 활용하지 못했던 인천도시공사입니다. 호핑, 고경수. 자, 이제 4억점처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격차를 극복할 수 있을지. 박수철, 하민호, 의동근에게 고경수가 뒤쪽에 위치했습니다. 심재봉 45도 움직이 오펜스 파울. 심재봉 인천도시공사의 뼈아픈 실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심재봉 선수는 이제 패스하기 위해서 등을 돌렸다라고 이제 본인이 어필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 다시 한번 보면 패스할 생각에 몸을 돌렸는데 지금 오펜스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예. 아, 오늘 경기 가장 아쉬워하는 순간의 표정이 심재복 선수에게 네. 연출이 됐습니다. 아, 오늘 패배한다면 이제 두산과의 경기만 남겨두게 된 인천도시공사고요. 김양욱, 이현식, 오른쪽으로 하태현. 자, 라이트 윙에는 지금 허준석이 투입돼 있습니다. 이현식 패시브 상황. 피버트의 부크, 한태현 롱슛 네. 벗어납니다. 이제 2분 30여 초밖에 남지 않은 인천의 시간입니다. 격차는 3점차. 하민호 롱슛, 아, 지영진! 네. 지영진이 막아냈고 자, 지금 골라인을 벗어나면서 공격권을 뺏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차적으로 안중기 선수가 막아볼을 주셨을 때 고경수 선수 혼자 아. 고경수 선수 혼자 공격에 가 있었거든요. 예. 아, 지영진 골키퍼 지금 또 앞서 두 점 차에서 상대 속공기에도 막아냈던 슈퍼 세이브가 있었고요. 오늘 네.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상대가 따라올만 하면은 막아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 이현식의 패스 네. 부크의 마무리. SK 호크스가 2위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재봉. 이제 2분 안쪽에 승부. 이현식 선수의 패스는 상당히 수준 높은 그 순간의 패스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심재복의 슛, 블록슛 맞고 벗어납니다. 자, 지금 팀 분위기가 SK 호크스는 살아났기 때문에 이 수비 하나하나가 더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부크는 4경기 연속 인천전에 블록슛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아, 오펜스 파울이죠. 다시 한번 박수철의 오펜스 파울. 이제 폐색이 짙어지는 인천도시공사입니다. 이번엔 앞에서 허준석이 수비벽을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네. 자, 후반에도 한 차례 두 점차까지 좀 추격을 시도했던 인천이었는데요. 부크의 득점도 있었고 또 이 결과적으로 지영진의 슈퍼세이브에 발목이 잡혔던 인천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지영진 골키퍼에게 막힘으로 인해서 인천이 추격 기회를 매번 놓쳤거든요. 그렇죠. 다섯 점차, 넉 점차가 두 점차까지 좁혀졌지만 그 마지막 한 고비를 넘기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김양우 패시브 상황, 부크 밀고 들어가면서 수비자 파울. 박동현이 막하는 과정이었고요. 이제 1분 안쪽에 시간만이 남아있는 두 팀의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입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이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막아냈고요. 리바운드 경합 심재복이 잡아냈습니다. 플레이오프 맞대결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네. 스틸 김양욱 부크가 앞에 있습니다. 1대1 찬스. 네. 득점 부크 라조비치. 아, 오랜만에 부크 선수 단독 찬스를 보게 되네요. 예, 본인은 이 첫 번째 SK 코리아 핸드볼 리그에서 적응력 만족도가 얼마나 되냐 했더니 60% 정도밖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아쉬움을 좀 남겼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한국형 핸드볼에 예. 아직 적응하는 과정이 좀 있었던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하민호의 득점. 하지만 이 득점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최종 점수 26-22 SK호크스가 인천도시공사를 제압하고 2위 자리를 탈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K호크스에겐 좀 더 유리한 이제 이 완벽한 2위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예. 자, 지영진의 슈퍼세이브. 이 추격 고비마다 따라오는 인천의 추격 의지를 꺾었던 지영진의 멋진 선방이 있었고요. 자, 이 심재국 선수와 고경수 또 하민호가 마지막 최선을 다해봤지만 오늘 SK호크스에게는 패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는 정말 인천도시공사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경기 흐름을 한번 내주고 나서는 가져오질 못했거든요. 그렇죠. 아, 오늘 경기 MVP는 SK호크스의 루키 김태규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아, 김태규 선수가 오늘 또 열정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네. 전반전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 자, 역시 이 두 팀의 맞대결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오늘 경기의 히어로 지영진 골키퍼를 만나볼 상황입니다. 아, 이 특히나 오늘 교체 투입된 이후에 7m 드로우를 두 차례나 막아냈습니다. 네. 10m 드로우를 막을 때 보면 지영진 골키퍼 오히려 오른쪽 공간을 비워주고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심재복의 강력한 슛도 막아냈던 지영진 골키퍼고요. 지영진 골키퍼가 오늘 팀의 2위 탈환을 또 함께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골문의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2위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남은 두 경기가 중요해 보이고요. 가장 중요했던 오늘 인천과의 경기. 자,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SK호크스 정진 골키퍼를 만나보겠습니다. 정진 골키퍼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승리 소감부터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리그 2위로 가는 그 중요한 경기였는데 연습한 대로 잘 나와서 기분 좋고 열심히 응원해준 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정말 멋진 선방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특히 오늘 7m 드로우를 맞이했던 순간순간 이 두 개의 선방이 굉장히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 가장 컸나요? 어떤 코스로 올 거라는 예측을 했었나요? 예측은 그냥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 그 7m 드로우에 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전반에 뭐 두 개 먹었지만 또 후반전에 7m로 자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서재적 선수에게 두 번을 허용하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승부는 막아냈는데 그때 짜릿함은 더했을 것 같아요. 그 서력을 성공했던 기분은 어땠나요? 그냥 뭐 저보다 나이도 어리지만 그래도 좀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막아가지고 좋았어요. 예. 네, 오늘 뭐 이 자리를 탈환을 했고 두산전에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남은 경기 이제 두 경기가 남아있는데 그 경기 때 본인의 각오는 어떤가요? 무조건 도전하는 정신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두 경기 팬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청주 경기 있는데 이번 주 청주 경기인데 좀 많이 응원 와주시면 좋겠고 멋있는 플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 지영진 골키퍼를 만나봤고요. 아, 이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승부, 결국 SK호크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아, 이어지는 경기도 정말 기대가 큰 경기입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 4시부터는 인천시청과 부산시설공단, 또 5시 50분부터는 컬러풀 대구와 서울시청의 경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도 계속해서 조은희 해설위원과 이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 인천도시공사의 상대였던 SK 승리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여자부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대구시민체육관입니다.